와사비 원료 쓰는 게 맛있어.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마포구 동방로 3길 30번지 2층에 있는 우마담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사전에 100% 예약으로 운영을 합니다. 요리사 한 분이 손님 두 분에서 네 분 정도만 받는 형태입니다. 자체의 주차시설이 없어 주변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 합정역 5번 출구에서 5분 정도 걸어가시면 우마담이 나옵니다. 요리는 한우 오마카세로 제공이 되며 엄주로는 별도입니다. 식사요금은 1인당 12만원 정도 되고 특별한 날 가기 좋은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식당이 나오고 바 테이블처럼 되어 있는 곳에서 그날의 팀이 동시에 식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체 저희에게 11번의 코스 요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리가 제공되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셰프 한 분이 직접 본원 앞에서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고추장, 성게알에다가 계란찜하고 이렇게 요리가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데코레이션이 아주 멋집니다. 그냥 바라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 음식입니다. 식사를 하시기 전에 음주료는 개인적으로 주문을 하시면 제공을 해드리고 별도로 차지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뉴 한우 살치살을 이용한 탕채가 나왔는데요. 발사믹 소스가 드레싱이 되고 캐비어가 올려져 있습니다. 식사 시에 이렇게 피클이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안심 추림. 소금과 와사비와 홀더린이 기본적인 소스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미디엄 레어 정도로 알맞게 익힌 안심 스테이크입니다. 매 코스마다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바로 직접 요리를 하시고 썰어서 접시에 담아서 바로 테이블에서 드실 수 있도록 앞까지 제공을 해주십니다. 지금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살, 주살과 예고. 지금 주살과 예고. 네 번째로 나온 요리는 애호박의 부채살입니다. 두 개의 메뉴 구성이 아주 궁합이 맞다고 합니다. 아주 알맞게 익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온 음식은 묵은지에 연어 김밥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딱 한 조각 정도 나온 것인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데코레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듯한 아주 예술적인 작품입니다. 이것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코스 요리는 상큼한 유자를 첨가한 메밀 국수입니다. 딱 한 젓가락 정도 양의 메밀 국수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곱 번째 요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입니다. 메인은 동심의 가니쉬로 아스파라거스와 거기에 치즈 소스를 드레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속해서 고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메인이고 피클과 함께 기본 소스와 함께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덟 번째 코소 요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를 갈아서 반죽을 한 부친 것에다가 떡갈비와 까리고추를 올리고 캐슈넛 크림 소스를 곁들이고 치즈가루를 뿌려서 옆에 빵조각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홉 번째 코스입니다. 살치살에 느타리버섯과 파프리카를 갈아서 만든 로맨스코 소스에다가 살치살이 함께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고 먹음직스럽습니다. 먹어보니 맛도 있습니다. 이제는 열 번째 코스입니다. 겉절이에 양지곰탕이 놓았습니다. 곰행을 올려서 이쁘게 해서 맛있게 식사로 마지막으로 놨습니다. 그리고 열한 번째로 디저트가 나왔으며 디저트로는 자몽청과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울 마포구 합정역 주변에 있는 오마카세 전문점 우마담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사전에 100% 예약을 하셔야 이용을 하실 수 있고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팀은 5팀 정도 되었습니다. 한 팀에 두 분씩 되니까 최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곳에 요리사가 세 분이 붙어서 전담해서 특별한 메뉴를 환상적인 서브 방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축하해주고 기념해야 할 최고의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